자, 오늘은 생활영어편 Come to think of it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배웠는데요. 우리가 그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그 떠오를 때, 어떤 표현이 떠오를 때 Come to think of it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자료 잘 보세요. Come to think of it, I don't have a lot of money. 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돈이 많지 않네. 돈이 충분치 않네. Come to think of it, I don't have enough money. 이런 표현 많이 합니다. 계산하려고 했는데, okay, this coffee is on me. 이 커피 내가 살게. 그럴 때, this coffee is on me. 이렇게 쓰거든. 야, 점심 내가 살게. 그러면 lunch is on me. 이렇게 쓰잖아. 그치? Lunch is on me. 이거 내가 살게. 그럼 this is on me. 이런데. 근데 가끔 당황할 때가 있죠. 그죠? I'm under a lot of pressure because of the money.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I'm very embarrassed because of money, the lack of money. 돈의 부족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예. 근데 오늘 배워야 될 표현, come to think of it, I don't have enough money입니다. 야, 생각해보니까 충분한 돈이 없네. 이런 뜻이죠. Now that you mention it. Now, 됐다면 조리 나오면 뭐뭐이니까 뭐뭐이므로 이런 뜻이야.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니까 그러고 보니 뭐 이런 뜻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러고 보니 I don't have enough money 뭐 이렇게도 쓰고요. 그 포인트 세 번째 문장 보세요. Now that I think about it. Now that I think about it. 내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즉 생각해보니 그러고 보니 I don't have enough money. 내가 돈이 많지 않네. 돈이 충분한 돈이 없네. 좀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네 번째, speaking of money, speaking of는 뭐뭐에 대해서 말하자면, 뭐뭐에 대해서 말하자면, 뭐 그런 정도의 뜻입니다. 이거 speaking of money, 그러면 돈에 대해서 말하자면, 야, 돈 버니까 이런 얘기예요. speaking of money, 돈 버니까, I don't have enough money, 돈이 내가 부족한 것 같아, 충분한 돈이 없네, 뭐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come to think of it, I think you're right. 그런 거야. 생각해보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런 뜻이죠. 생각해보니까 네가 맞는 것 같아. 이런 뜻이죠. 생각해보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어떻게? Come to think of it. I think you're right. 이렇게 쓰죠. 근데 이런 표현도 씁니다. Now that you remind me of it. 이런 표현도 쓴단 말이야.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봐봐. Now 됐다며 절이 나오면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이므로 그런 뜻이죠. Now that you Remind me of it.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주 쓰고요. 꼭 알아둬요. 그러면 반드시 사용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표현합니까? Now that 뭐뭐이므로. Remind는 Remind A of B 하면 A에게 B를 생각나게 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내가 나에게 그것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주니까 직역하면 그렇고요. 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Remind는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럴 때 Now that you remind me of it. Now that you remind me of it, or come to think of it, I think you're right. 이렇게 쓴다는 거 반드시 알아주세요. 제가 발음한 대로 발음을 열심히 연습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